노래. 땅땅땅땅. 아 잠깐만요. 아 선이 자꾸 걸려가지고 잠시만요. 됐다. 와 피하셨어. 아 죄송. 뒤로 걸으면 롯된다. 막으시네. 오예! 띠리암. 아이고 많이 바쁘단 뜻인가 그러면? 손이 부족한 거면? 와. 아이씨. 네 노린 거예요. 개기실 것 같아서. 아 우와 저런 패턴은 너무 오랜만에 보네. 몰랐다. 아 왜 앉았어 바보야. 캬 역시 개야치 장인이죠. 아 지금 깜빡하고 안 켰어요. 그냥 하고 있어 일단. 근데 안 켜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플스가 오늘 반응이 좋더라고요. 모니터가 벤큐라가지고. 모니터가 벤큐꺼에서 빨랐어요 되게. 아 하회탈님 어서오세요. 승원형님 오늘 몇 시까지 할 수 있으세요? 와 지렸다. 아 초포일 줄 알았다 바보. 네 안녕하세요. 아 나이스 잠발. 상대방 분이 해야치 장인 분이세요. 아 기원초 명승 환타야. 예. 네. 아 풍신 뭐고? 기원초 보고 왔다고요? 어디서요?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슈파슈파형님한테 맨날 찍혔거든요. 그러면서 막 많이 알려주셨는데. 어 뭐야 맞고 왜 못 때렸어? 오 이거 렉 뭐야. 아 감사합니다. 저 잘했어야 됐는데 그죠? 아 이거 되게 잡히네. 아 아깝다. 양손이 느렸네. 못 날았다. 오예. 왜 안 왜 앉으셨지? 아 쿠쿠다스님 어서 오세요. 아니 오늘 데빌로 이긴 사람 저밖에 없지 않아요? 그거에서 만족한다. 아 까비. 예 오늘 잘해야 돼 진짜. 오늘 오 다행이다 앉으셨는데. 헬로. 네 그것도 나가요. 배가님이 알려주셔가지고 팀전 그거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연습하러 왔어요. 와 백초 지렸다. 아 내일 오시죠 쿠다스님. 아 플스 30만원이었어요? 싼건가 그게? 뭐가? 플스가 30만원이면 싼거예요? 모르겠는데? 요즘가는? 그러네 오늘이네. 아 저 방금 밝기 쓴건데 밝기가 안... 아니 저게 그거예요 그거 그 뭐더라? 그 여성분들 흥분한 표정? 그걸 아예가 오락할걸요 아마. 저도 들어서 알아요 저거. 어어 와 까비. 아니 제가 부탁드릴 말이죠 그거는. 아 아니요 제가 말한 거잖아요 미친 놈이는. 아 깨비스콘스. 아 기원초이 미르치.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소우데스네. 私 明日大会がありますので今少し練習しております。 아, 원래 대진표 오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왔어요. 아마 방송하면서 하실 거야. 네, 오늘 무릎님이 아마 방송하시면서 하시지 않을까요? 와, 잽을 피하고 마신 뭐야? 신기하네. 마신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 네, 잽을 피하는데요 방금. 아, 명승 까비. 벽인가? 아, 벽이네? 슈파슈파님이라고, 그, 아실 거예요, 코코다스님도. 옛날에 테크에서 나오셨던 헤야치, 네임드 분. 어, 호스팅 뭐야? 아, 쿨잼님 13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쿨잼님, 병수님이 방송하시던데. 고생 많으셨어요. 어, 킹수님. 와, 알고 있었죠 이거는? 아니요, 팀전이에요. 어, 이거 안 되나? 아하, 아, 이거 그, 어, 아니 읽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모텔을 잡고 PC방 잠깐 왔는데, 아니 철권이 깔려 있네? 아, 크동님이 말하신 거구나. 철권이 깔려 있어가지고 오늘 후기 방송 한번 할 겸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이 나와야 돼요 지금. 저기 뭐야, 수면에 가려지신 이런 네임드 분이 나와야 돼요 대회 때. 이게 이분이 진짜 잘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실력 올랐다고 사람들이 그 뭐야 지금 잊으면 안 되시는 유저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진짜 잘해요. 저 같은 건 이분들한테 안중에도 없었어요 옛날에. 너무 실력차가 심해갖고. 어, 예. 1, 2, 4, 3, 대초. 아, 깨비스콘. 이거 봤어요, 이거? 예리한 저풍? 어, 이씨, 뭐야. 뭔 게임이고, 이거?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이거? 이렇게 막 쉬었다 하셔도 네임드 분들은 잘해요. 봐, 이거 봐, 이런 패턴들 봐. 오, 나이스. 벽은 못 가나? 아, 안 되나? 예. 네. 주변이 좀 시끄러워요. 죄송합니다. PC방이라. 아, 사나? 아싸, 무릎. 철권은 뭐다? It's me, 오케이. 철권, 패켓, 네. 아, 깨비스콘. 아, 아하하하. 진짜 무릎 기술은 거의 다 좋은 것 같아요. 아, 명승 왜 끊기지 근데? 아, 또 앉았다. 초풍 나올 줄 알았는데. 나이스. 아니면은 저기, 어? 아, 그래요. 오늘 하루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에 기갱이 되고 시끄러워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어, 17등 한 것 같아요 저. 17등 128명 중에. 와, 압박.
나이스. 아 먹어. 아 안 되네. 네 맞아요. 지금 내간이랑 하고 있어요. 그 기용이 형 지금 누구지? 데빌 몬스터라는 분이랑 하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아 대각선이 안 돌리노. 아 그래요? 아씨 대각선이 안 되지 왜? 내가 뒷파람 소리까지 들리다니 아주 마이크 음질이 좀 괜찮네. 아 기분 처음 맞... 지금 써야지 내일 쓸 수 있을 것 같은 이 예감은 뭐지? 오늘 대회 때보다 확률이 낮게 나가는데 오늘. 어 나이스. 지금 여기 하시나 보네. 세젤이요? 세젤이 카노? 놀러 오세요. 얼굴이나 봅시다. 네. 아 그래요? 하긴 수원 사시니까. 아씨 뭐하노? 야 이거 또 퍼잖아. 어! 조졌다. 아 이거 죽었네. 레아서도 죽었고 레드서도 죽었는거였다. 동령님 어서오세요. 오. 아이고 시마타 막았잖아 막았잖아. 아 이거 한번 뒤로 굴러봤는데 뭘까봐 안되네. 나이스. 어우. 아 초풍. 아 대각선 저 문제가 있나. 아 나이스. 아이고 이게 아밥 이게 안되면 이렇게 내가 떠가지고. 나이스. 와 다행이다. 오버워치 누가 하고 있지? 바로 뒤에는 배그 하고 있는데 사람들. 안되네. 나이스. 어 왜 맞아? 아 명승. 오 좋아요. 한 방에 있다. 야 이거 진짜 지금 제가 좀 멍청한 게 종절이 지금 기회가 세 번 나왔는데 세 번을 못 뛰었어. 이거는 데빌이었는데 떠퍼를 했어도 되는 거였는데. 아 이게 그만큼 상대방이 긴장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어?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오 후드려 없는 거 봐. 와 이거 앉으실 줄 알았는데. 아 내가 모르니까. 어? 숨막히는. 트위피 안 깔고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씨 이 노래는 천방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우리의 짱구는 정말 못 말려. 와 어떻게 막으셨지? 아하 내가 떠는 매장 한 번 오 허예. 아 안 맞노. 와 와우
한 달 반 다니다 회사 망함. K3 보컬님 어서오세요. 회사가 망했다고요? 와 저렇다. 아, 어 뭐야. 아 용빈님 어서오세요. 아 저기도 빠르구나. 어 이거 안되는데. 와 앉아계셨다. 제발. 야 대박이다. 와 저기서 시계행 좋았네. 헬로 헬로 Wait a minute. Fast it. 아, 저거 드릴게. 저 햄버거 맨 is 슈퍼 슈퍼. You know 슈퍼 슈퍼? 아, 대시가 안 된다. 와이카노. 조짐. 운 좋았다. 아세이. 와 초풍이 나오다니. 쩔었다. 감각적인 초풍. 아 맞다 헤이 짬발 들어가지. 오예. 이거 안 맞는 거였는데. 오! 와, 여기까지 안 됐다. 와. 뒷발에 찍히버렸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요판하고 다시 들게요. 죄송합니다. 형님이라 기다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 대각선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오 나이스. 와 아 쩔었다. 어 뭐야 왜이래 왜이래. 어 이거 왜이래. 아니 화면 자꾸 내려가. 아니 화면 자꾸 지멋대로 내려가. 씨. 아 얘 용빈님 좋죠. 얘 만나면 되죠. 어차피 대구라서 다들 가까워가지고. 아 얘 걸어주시면 받을게요 바로. 와 메르스틴 천재 아닙니까? 와 쩔었다. 맞아. 예. 영식캐씨. 와 이 천재성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저 헤이아치 유저 이렇게 하는 분 진짜 처음 봤어요. 역대급이다. 아이고 앉아버렸네. 호민기까지. 아 못 피했다. 안돼. 앉았다. 아 뭐야. 하하하 다행이다. 오예. 어서오세요. 아 들키 당했다. 아 너무 맛있었다 근데. 아 대각선 미쳤네. 나이스. 요바라기님 안녕하세요. 아 정말요?
아, 왜 안 왔지? 초풍인 줄 알았는데. 야, 잘한다 역시. 와, 쩔었다. 많은 PC방이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요? 아니, 그래요? 게임 소리가 안 난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냥 열정으로 본 거였어 그러면? 소리도 안 나는데? 와, 미쳤다. 빨리 말해주시지. 이거 파놓고 바로 수정할게요. 와, 아, 목소리. 뭔가 감동적인데? 아, 그래요? 요 판만 하고 바로 수정할게요. 이게 오디오 설정을 껐다가 하면 될 거예요, 아마. 로딩 때 바로 해놓을게요. 아, 진짜 목소리만 듣고 계셨다니. 30분이. 아, 너무 감동적이다. 30역 카톡 아이디 불러라. 제가 빠라라고 보내겠습니다. 감동적이네. 나이스. 아, 안 되나? 와, 쩔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점점 이제 감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 깨비. 어, 나이스. 짱구는 정말 못 말려. 그래서 잠자 누나도 목소리가 안 들렸던 거였네. 들려요, 키키키. 아, 그래요? 아, PC방이 문제가 많네. 사양은 되게 좋은데. 아, 딜키 하려다 맞았다. 와, 쩔었다. 앉아 있었어. 대구 살고 싶다. 대구 아주 살기 좋은 동네죠. 사람들도 시원시원하고. 아, 까비. 와씨. 아, 왜 안 왔지? 야, 어느덧 나 4번졌네. 와우. 오오오! 뭐야? 나이스. 오, 역시 저는 말을 안 해야 게임을 좀 하네. 말하면서 하기가 너무 어려워. 아, 잘 참았는데 1킬을 뭐했네. 그래서 스트리머가 힘든 건. 아, 못 들어갔네. 벽으로 갈 수 있겠니? 나이스. 벽 가서 이겼다. 와, 씨. 아, 마리노님 어서 오세요. 오하!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맞는구나. 와, 처음 알았다. 어, 어. 아, 제발! 조심해라. 소리 안 날 때 전자 누나도 안 들리는데 채팅을 하나하나 유튜브 올려주시나요? 나이스. 아우, 힘들었네. 아, KMC 토즈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맞다, 헤이아치 하시니까.
카즈미 미시마를 하시네요.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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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어우, 백대시 다 맞았나? 오른손에 안 눌렸어, 또. 나이스. Why don't you have any Kazaya customization? 야, 쩔었다. 역시. 어, 저 10인데? 늦었다, 내가? 안 돼! 안 돼! 안 돼! 에이아치에게 10프레임을 주면 안 돼. He also has customization. 어, 어떻게 막으셨지? Of course he has smiley face. 아, 명순 그걸 왜 앉아 버렸니? 빵빵빵. 오, 다행이다. 레 엄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가 멍청하게 원잽하고 짬바를 쓴다 생각하고 흘렸는데 레드를 맞아 버렸네. FR 도 되나요? 와, 나락 진짜 안 쓰다가 한번 썼는데 막으셨다. 빵빵. 아, 안 달릴 줄 알고 때렸는데. 아, 횡치다 맞았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Yeah, probably. 와, 까비. 바운드는 FR은 안 돼요. 바운드는 없어졌어요, 다. 어우, 괜찮아 맞았네. 아, 이게 안 맞아? 쩌네? 나이스. 경기에서 딴손 종가르기 원투쓰리프 FR은 안 되나? 어, 그거는 카즈야 기술 아니, 아닙니까? 고아꽃님 보고 카즈야 입문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아, 그 두 분 거 보시고 입문하면 안 돼요. 그 두 분 거 보시고 입문하면 안 돼요. 너무 고난이도 스펙들의 사람들이라 카즈야는 좀 비추드려요. 입문하실 때면. 어이구, 위험했다. 아, 왜 초풍해? 데빌도 아닌데. 어, 아, 지는구나. 일단 뵐 뻔했네. 데빌스는 1, 2, 3 맞고 공으로 건지던데 그래도 주황단까지 갔습니다. 키키키에. 아, 여기서 앉으시네. 역시 초속 공룡각은 기본이네. 그 이상은 어렵네요. 와, 어떻게 막았지? 내가 이거 한 대 맞아주는 게 낫다. 나이스. 초속 복룡각이 뭐예요? 저 회의를 잘 안 해가지고 기술명을 잘 몰라요. 아, 이거 띄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초풍인 줄 알고, 바보. 아, 뭐하나? 이카리엠 방송 보면서 운자단 깠는데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냥 운자단 빨리 쓰셔 가지고요. 아, 씨, 아깝다. 아, 아까워. 아, 제가 에디랑 상대할 때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오늘 너무 바보같이 했어요. 딜캐도 제대로 못하고 바보 같았어. 야, 딜캐 완벽한 거 봐. 유야식 크래시 짤 1 봤어요. 아이고.
와. 아, 박쩐다. 폭탄이 파이팅. 가야 된다. 이 벽으로 가야 된다. 이거 잘 보시면 안 되는데. 키키키 전 응원만. 와. 와, 쩔었다 심리. 그 대구 말투 키키의 오랜만이네요. 지사문. 와, 이 어려운 콤보를? 아, 이거는 내가 나쁘고 맞췄네. 대필패, 대필패, 신나는 노래. 오! 와, 이게 들키가 안 되네. 와, 아깝다. 그렇지, 이거지. 난이도 보죠. 아, 쩔었다. 와, 상대 누구죠? 꺽! 아니, 방금 저희 저 뒤에 있던 저기 뭐야, 커플 두 명이 있었는데 저희 철권하는 거 보고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눈빛이 그 뭐라, 처음 그 문화재 발견했을 때 그런 눈빛이라 해야 되나? 헤이, 겁나 쎄.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갔어요, 여러분들. 졸라 부끄럽네, 뭔가.